또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함께 얘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트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네이버와 오스포텍, 호텔신라와 SK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의 주가 탄력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네이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나타났지만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개선되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호실적은 올해 하반기 내내 이런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커머스 쪽 매출이라든지 웹툰과 같은 자회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올해 수익률이 수익성이 마진율이 20% 육박하는 회복성이 나타날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일 하이퍼클로바엑스를 출시하면서 컨퍼런스를 통해 향후 성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동사가 발표한 이 하이클로버엑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 집중된 AI 프로그램으로 향후 그 B2B 사업으로도 연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장기 그 국채 금리와 그 주가가 연동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파월의 잭슨홀 미팅 이후에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조금 상승하게 된다면 네이버의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앞서 말씀드린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원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셔도 유효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호텔신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귀환의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여행사와의 네트워크가 가장 높은 연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2분기 실적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 역시 2분기 실적의 호실적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호텔 사업부 그리고 면세 사업부 모두 외형 성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가 역시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춰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지는 않은 상황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은 선반영이 되고 있다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입국하기 시작한다면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호텔신라 역시 관심을 두시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